오늘 시장 분석과 또 오후장 전략 전문가 연결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무래도 기관의 매수 가장 눈에 띄고 있는데 먼저 오늘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융투자에서 이제 많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관의 매수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일단은 예상보다는 좀 견조한 시장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장이 좀 혼조세로 이어졌고 약간의 이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등이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좀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장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기관의 매수세 부분 중에서 연기금에 대한 비중도 꽤 있는 편이지만 일단 금융 투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기성 매물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수가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그에 따른 좀 차익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에 좀 대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오전장에는 좀 많은 섹터들이 들썩들썩 거렸습니다. 뭐 말씀 주셨던 바이오 쪽도 좀 많은 시세가 분출이 됐었고 뭐 제지라든지 CBDC 관련된 부분들에서도 이제 굉장히 다양한 섹터에서 이제 급등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주목해서 보실 필요는 최근에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가 조금씩 좀 하락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크다 보니까 수입하는 부분에서 좀 유리해지기 위해서 역환율에 대한 이런 전쟁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자국의 통화에 대한 가치를 높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의 실적들이 크게 변동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외국들 통화에 대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아무래도 환율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내려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외국인들의 또 매도세들이 조금 멈출 수 있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이 나오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의 수급 중에서 금융 투자의 비중이 크다는 점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잘 염두에 두면서 좀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오늘 오후장에는 또 어떤 전략으로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뭐 스마트폰에 대한 뭐 대표적으로 LG 노트에 대한 이벤트가 보강이 되면서 사실 관련 섹터 내에 좀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상황이고 방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대외 변수가 워낙 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따른 좀 기대감으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외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거나 아니면 단기적으로 성장성이 좀 유효해 보이는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연계가 되는 섹터들은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자재 순환매 흐름들이 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사료라든지 오늘 같은 경우 펄프가 좀 강하게 시세가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원자재 순환매와 관련된 섹터들을 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물류 쪽도 항상 연계가 되기 때문에 해운이라든지 이런 운송 관련된 기업들도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증시 자체가 지수가 단기 박스권 일단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좀 섣부르게 쫓아가시기보다는 이제 일단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이 좀 급등이 나오면 현금화를 좀 많이 하시고 이제 관심 있게 조금 눌림목이 있거나 아니면은 실적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는 쪽으로 일단은 매수하셨다가 급등 나오면 좀 정리하시는 그런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